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포스터 디자인 한국의 조각과 문양변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부받은 디자인 원고 위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의 크기를 측정한 후 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작품 규격과 외곽선의 생략 여부를 확인하고 재단선은 3mm의 재단 여유를 두고 표시해야 하므로 실제로 작업할 창의 크기는 너비 176mm, 높이 236mm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를 확인하고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여 각각의 작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계획하셔야 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를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실행하여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름을 일러스트 작업, 위드는 176mm, 하이트는 236mm, 컬러 모드를 CMYK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먼트를 만듭니다.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클릭한 후 렉탱귤러 그리드 툴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작품 규격대로 위드는 170mm, 하이트는 230mm, 호리젠탈 디바이더스는 3, 버티컬 디바이더스도 3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얼라인 패널을 꺼내어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아트보드로 설정한 후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 버티컬 얼라인 센터를 각각 클릭하여 화면의 중앙으로 그리드를 옮겨줍니다. 컨트롤 E를 눌러 적자 도형을 잠그고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합니다.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대각선으로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 지금까지 그린 대각선 선들을 선택한 후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리플렉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버티컬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대각선 방향으로 복사합니다. Alt, Ctrl, E를 눌러 잠금을 모두 해제하고 Ctrl, A를 눌러 지금까지 그린 그리드 선들을 모두 선택합니다.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한 후 색상을 다음과 같이 스트로크만 빨강색으로 변경합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작업 폴더에 일러스트 작업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 파일이 열린 상태에서 다음으로 도형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빈 공간으로 화면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의 빈 공간에 수직선을 하나 그립니다. Shift를 누른 채 마우스를 수직 방향으로 드래그하면 다음과 같이 정수직 방향으로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연색은 없음, 선색은 C0, M0, Y0, K7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Rotate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직선의 가장 아래 끝점을 정확히 클릭합니다. Rotate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72도로 입력하고 Copy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직선이 72도 방향만큼 복사된 것을 확인합니다. Ctrl D를 3번 눌러 로테이트 복사를 3번 더 반복하였습니다. 다시 라인 세그먼트 툴을 클릭하여 직선의 끝점을 연결하여 오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직선 중 왼쪽 상단의 선을 선택합니다. 로테이트 툴을 클릭하고 직선의 가장 왼쪽 끝점을 Alt를 누른 채 클릭하여 로테이트 대화 상자에서 이번엔 앵글을 60도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방금 선택한 직선을 선택하고 다시 로테이트 툴로 이번에는 위쪽 점을 Alt를 누른 채 클릭하여 마이너스 60도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왼쪽에 삼각형 뿔 모양이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 직선 두 개를 선택하고 로테이트 툴을 클릭하여 Alt를 누른 채 오각형의 중심을 정확히 클릭하여 앵글을 72도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컨트롤 D를 세 번 눌러 반복 실행합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오각형의 수직선을 선택한 후 Alt를 누른 상태에서 위로 복사합니다. 이때 Shift를 누르면 정확히 수직 방향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끝점을 정확히 맞춘 후 크기를 살짝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다시 끝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한 직선들을 선택한 후 로테이트 툴로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중심을 클릭한 채 72도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복사한 후 컨트롤 D를 세 번 눌러 역시 반복 복사합니다. 이쪽 부분을 확대한 후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고 짧은 수직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왼쪽과 오른쪽에도 수직선을 그리는데 이번에는 살짝 기울어진 수직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 복사할 중심을 Alt를 누른 채 선택하여 버티컬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복사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고 직선들을 각각 연결하여 다음과 같이 만납니다. 방금 그린 직선들을 모두 선택하고 역시 로테이트 툴을 이용하여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72도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복사한 후 컨트롤 D를 세 번 눌러 반복 복사합니다. 다시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고 각각 부족한 부분들을 이어서 둥그스름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폴리곤 툴을 선택합니다. 오브젝트의 중심점을 클릭하여 폴리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사이더스를 15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 툴을 클릭하여 대각선을 Alt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기존 도형보다 살짝 큰 크기로 폴리곤을 만듭니다. 로테이트 툴을 클릭하고 Alt를 누른 채 중심점을 클릭하여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12도로 설정하고 이번에는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라인 세그먼트 툴을 클릭하여 외곽에 위치한 폴리곤과 안쪽에 위치한 도형을 이어주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같이 입체구가 완성이 되면 셀렉션 툴로 그려진 모든 선들을 한꺼번에 선택하도록 합니다. 상단 옵션 바에서 스트로크 0.6 정도를 설정하여 디자인 원고와 비슷하게 설정합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는 각각 그린 도형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각각 적당한 값을 찾도록 합니다. 도형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Make Compound Path 메뉴를 클릭하여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든 후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 메뉴를 선택하여 면속성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E를 눌러 오브젝트를 모두 잠그고 펜 툴을 선택하여 오브젝트 안쪽의 삼각형 쪽에 정확히 삼각형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을 다음과 같이 선택하고 오브젝트 패스 오프셋 패스 메뉴를 선택하여 오프셋 패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오프셋에 마이너스 2를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안쪽으로 삼각형을 하나 복사합니다. 셀렉션 툴로 바깥쪽에 위치한 삼각형은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안쪽 삼각형의 면색을 C20, M16, Y16, K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고 도형의 중심점을 Alt를 누른 채 선택한 후 72도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복사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컨트롤 D를 3번 눌러 다음과 같이 복사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안쪽에 각각 삼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관계상 완성된 도형을 불러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안쪽에 모든 삼각형을 그려 넣었으면 도형을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들어 입체구를 완성합니다. 다음으로 그룹 문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한 후 작업창의 빈 공간에 그룹 문양의 기본 선들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그룹 문양의 가장 기본적인 선들을 계속 그리도록 합니다. 최근 시험의 일러스트 난이도가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드로잉 요소가 많이 출제되므로 100% 똑같이 그릴 수는 없더라도 주어진 시간 내에 어느 정도 비슷한 형태를 만들 수 있도록 펜툴을 이용한 드로잉을 충분히 연습해야 합니다. 동영상의 시간 관계상 이미 그려진 선을 불러와 다음 작업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려진 모든 선들을 선택하고 면색은 흰색으로 설정을 하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든 후 그룹 문양을 완성합니다. 다음으로 로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빈 공간으로 작업 화면을 이동한 후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의 색상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선택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복사합니다. 이때 Shift를 누르면 정확히 수평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크기 조절점을 들이가여 디자인 원고대로 크기를 수정합니다. 역시 하나 더 복사하여 크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만들어진 세 개의 사각형을 모두 선택하고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복사합니다. 컨트롤 D를 한번 눌러 명령을 반복하겠습니다. 만들어진 로고를 모두 선택한 후 면색을 C0, M0, Y0, K7식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들어서 로고를 완성합니다.